안녕하십니까. 상대편 훔쳐보게 캔두킴 김창모입니다. 자,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이 매매라는 게 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재테크 시장, 특히 선물 옵션 주식 시장을 대표해가지고 이 시장을 글로벌 전쟁터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이제 실전 매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강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주식 매매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제는 주식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시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광범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 이외에 헤지 상품, 그게 바로 선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은 막 지금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 제 강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주식 매매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첫 시간이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다른 건 많은 거를 여러분께 많이 주입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강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제가 지금 잡는 부분은 선물 옵션 부분까지 해서 한 12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제 12강을 전부 다 마스터하고 나서 여러분이 실전 고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적어도 기본 원칙을 확실히 안 상태에서 실전에 투입이 되게 되면 적어도 그 소중한 예탁 자산을 까먹는 일, 소위 말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런 일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확신을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잘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길잡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두킴의 아이캔두 기초 1강 제목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왜 그 아이캔두라고 했느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상담을 받은 것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물어봅니다. 어떤 매매 기법이 실전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결론을 내립니다. 매매 기법은요, 없습니다. 어떤 매매 기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영혼 불멸한 매매 기법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반드시 돈을 또는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죠? 매매 기법,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매 기법은, 영혼 불멸한 매매 기법은 분명히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대신에 여기에 주라는 거, 시작해서 깨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인드에 있습니다. 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여러분 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칠 때, 저는 골프는 잘 치진 못합니다만은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은 모든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죠?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거다. 힘을 빼야지 비로소 모든 운동의 고수가 된다는 거죠. 일견 이해가 좀 되죠? 그러면 재테크 시장에서 주식 매매, 선물 매매, 옵션 매매, 이 재테크 시장에서 힘을 뺀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원칙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입니다. 이 원칙은 누가 정하죠?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매매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운동에서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힘을 빼야지 골프를 치더라도 공이 멀리 목적지까지 날아가고요. 야구를 하더라도 힘을 빼고 배트를 휘둘러야지 공이 잘 맞습니다. 아, 힘을 잔뜩 주고 배트를 휘둘리면요, 스윙이 돼. 삼진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재테크의 힘을 빼는 방법은 어떻게 원칙을 만들 것인가? 이 원칙을 누가 만들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소대 말씀드린 대로 저와 같이 12강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하, 나는 이런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스스로 만들어. 제가 여러분께 멘토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에서 힘을 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재테크에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원칙을 잘 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욕심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욕심을 자제한다는 거. 자, 결국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하자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바로 이 매매 기법이 달려있다. 지금 첫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주식 매매, 실전 매매를 한 10년 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 뭐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고요. 뭐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로.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매매를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유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움직입니다. 10년 전의 매매 기법이 지금도 통용하냐? 그러면 다 돈 벌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마인드,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배웠습니다. 그죠? 1 더하기 1은 배웠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배웠습니다.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재테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1 더하기 1이 2고, 2 곱하기 2가 4라는 이 답이 영원 불멸하다면 여러분 지금 전부 다 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이 더한 것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위기,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다시 원칙으로 다시 돌아오긴다. 기본 원론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잡을 것이냐? 어떻게 내 욕심을 자제할 것이냐? 이게 바로 달려있다. 이 내용을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 여기 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고수가 되는 겁니다. 돈을 적어도 어마어마한 겁으로 거듭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손실 나서 장 끝나고 나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서 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슬픈 눈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유십이 순신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유십이 순신불사. 아직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순신불사. 이수신 장군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빨간 걸로 제가 칠해놨죠? 상유십이 순신불사. 아직 배가 12척이 남아있고, 이순신 장군은 죽지 않았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시장에다 버린 돈이 많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직, 그렇지만, 아직 시드머니가 있고, 훌륭한 멘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여러분, 내일부터는 다시 웃으실 수 있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한마음에 마음에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론이, 이론 공부가 실전에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됩니다. 공부는 이론 공부는 따로, 실전은 따로. 이래가지고 돈이 절대로 벌리지 않습니다. 이론 공부한 거를 실전에 그대로 접목하면서 여러분 저랑 같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항상 모든 강의 첫 강의는 우산 속 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꼭 얘기를 합니다. 자, 우산 속 이론. 한번 뭔, 무슨 표현이냐? 한번 보죠. 여러분, 지금 화면 나가죠? 지금 뭐 이렇게 비가 막 오는 과정에서 우산을 쓰고 나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칠판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우산 속 이론.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비가 만약, 이번 주말에도 비가 좀 왔었죠? 이제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춥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따뜻한 오버를 준비하시겠죠. 그죠? 난로를 준비하시겠죠. 그러겠죠? 자, 비가 많이 온다. 자, 이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내일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은 출근하실 때 뭐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산을 준비합니다.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비가 온다라, 올 것이다, 날씨가 추워질 것이다, 그럼 준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비가 지금 억수로 많이 옵니다. 비를 안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는 투자자의 반열에 이제는 한 걸음 나간 거다. 자, 질문합니다.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이 비를 안 맞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지금 여러분이 쫙 지금 답을 하시네요. 좀 재밌는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할까요? 재테크 시장에서 비를 안 맞는 방법이 뭡니까? 재테크 시장에서 주식 매매에서 비를 안 맞는 방법. 돈으로 갖고 있으면 되죠. 주식을 안 사고 돈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비가 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비가 온다는 얘기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제를 깝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앞으로 폭락이 옵니다.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2007년도 말부터 2008년 1월까지 종합주가 지수 2000포인트가 900포인트까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입니다. 올 8월 2일부터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위에서 16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쉬지 않고 460포인트가 밀렸습니다. 이제 조금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일 뿐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이 폭락이 임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폭락장을 여러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매매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은 다 팔겠죠. 주식 안 사겠죠. 무슨 얘기죠? 돈으로 갖고 있을 거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 매매 안 하고 주식 갖고 있는 거 팔고 돈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비가 많이 오면은 돈으로 갖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비 안 맞을 자신이 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안 맞죠? 우산이 큰 우산을 쓰면 된답니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문현답이 아니죠? 어리석은 답변이 되겠죠.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비를 안 맞게 해서는 집에 가만히 짱박혀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는데 나가면 비 다 맞아버리죠. 옷 쫄딱 맞아버리죠. 시장이 안 좋으면 돈으로 갖고 있어야지. 주식 사면은 예탁자산, 내 투자자산이 계속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극단적인 표현 한번 써볼까요? 지금 거래소 종목과 코스닥 종목, 상장 등 종목이 지금 한 2천 종목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천 종목 중에서 한 30 종목이 상한가예요. 자,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30 종목이 상한가고 나머지 1970 종목이 하한가입니다. 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듭니다. 2000 종목 중에서 30 종목만 상한가고요. 1970 종목이 하한가예요. 자, 이런 장을 뭐라 그래? 비가 오는 장, 시장이 나쁜 장.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떤 대안? 아, 돈 갖고 있어야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실전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다 돈 갖고 있는다고 여러분 다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진짜 실전에 들어오면은 이 30종목 상한가 종목을 찾아서 해냅니다. 저는 이런 투자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이에나 투자자라고 합니다. 하이에나 투자자. 남들이 이미 다 팔고 떠나는 거 마지막 국면에 있는 종목. 나는 그래도 1970 종목, 이 종목을 안 사거나 이 종목 사면 되지. 이런 종목 찾아 헤맵니다. 헤맵니다, 그냥. 하이에나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죠. 이런 시장은 비가 오는 시장이고 시장이 악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찾아 헤매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근데 실전에서 잘 못하는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찾아서 헤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동안 매매를 했는데 좋은 장에서 내가 매매를 했느냐? 아니면 이 비가 오는 장에서도 비 안 맞으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30종목을 찾아보려고 했느냐? 이건 노력이 아니죠. 어리석은 투자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돈을 갖고 있어라. 비가 오는 장, 우산 속 이론. 그게 바로 우산 속 이론이다. 자,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해 볼까요? 우산 속 이론의 기준은 제가 우산 속 이론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먼저 숲을 보라라는 거지. 먼저 숲을 보라. 큰 거시적인 흐름을 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봐라.
비가 엄청나게 오는 그런 과정에서는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확률이 아까 2000분에 아까 예를 들어서 37밖에 안,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먹을 확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휘둘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 여기는 우리 옛날에 뭐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연료분들 어떤 상황에 되면은 이를 악물고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찔러가면서 주식매매가 바로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식에서 실패하신 투자자들은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아, 미국 시장이 어땠으니까, 유럽 시장이 어땠으니까. 절대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우산 속 이론의 근본은 뭐냐? 숲을 먼저 봐라. 그 얘기는 다시 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주식 매매의 기본은 뭐냐? 타이밍이다. 주식 매매의 기본은 타이밍이에요. 주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종목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를 사냐? 때를 사시기 바랍니다. 때. 타이밍을 사라 이거죠. 재테크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제가 또 가끔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지수가 1920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지금 1920입니다. 3000포인트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사결정 내리냐? 여기서 삽니다. 자, 여기가 그럼 3000포인트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때리죠. 다 그럽니다. 반대로 지금 1920이 되어서 1000포인트가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여기서는 삽니다. 3000에서는 팔고 1000에서는 삽니다. 이런 매매를 뭐 무슨 매매라고 하죠? 지지 저항선 매매라고 그러죠. 저항선 매도, 지지선 매수라고 하죠. 자, 그런데 과연 진짜 3000포인트가 이게 고점이 될지, 이게 더 갈지 여러분 아세요? 1000포인트가 진짜 바닥이 될지, 이게 깨져내려갈지 아십니까?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거부가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은 이 시장에서는 돈 깨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 내가 3천 가면 무조건 팔아야지. 그런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타이밍 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됩니다. 설사 지금 3000포인트 하더라도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주식의 타이밍이 아니라 때를 산다는 거. 3000포인트인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3000포인트에서도 살 수 있는 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주식 매매입니다. 10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어?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럼 팔아야죠. 지수 매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딱 미리 지금 정해가지고 점쟁이처럼 나 얼마 가면 팔아야지, 얼마 가면 사야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투자자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주식 매매는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때를 사라, 타이밍을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산 속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산 속 이론의 기본은 뭐냐? 기본은 작은 거 보지 마라. 소탐하지 말아라. 큰 거 봐라. 때를 사라. 숲을 봐라. 매매 기법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자, 이게 바로 우산 속 이론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절대 나쁜 장에서는 억지로 매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식 매매 안 한다고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돈을 누가 오랫동안 갖고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베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저는 쭉 공부하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이제 12강 얘기하면서 답이 저절로 여러분한테 갈 거라 이거죠.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제, 제가 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자, 주식을 여러분이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익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손실이 되겠죠. 자, 그럼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또 칠판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A라는 주식을 만 원에 샀습니다. 주당. 이게 만천 원이 됐습니다. 주식은 만천 원, 만 원에 사면, 만 원에 샀는데 지금 만 원이에요. 그럼 본전이죠. 이거를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죠. 뭐, 이게 손익분기점이 기초인데, 이러면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만 원에 샀으면 만천 원에 가면 천 원이 이득 아닙니까? 주당. 열 주 사면은 만 원이고, 백 주 사면 얼마예요? 1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거 수당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요만큼이 이득이다 이거죠, 요만큼이. 자, 이익 구간에서는 내가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면 다행히 매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매매를 했는데,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내가 만 원에 샀는데 지금 9천 원이 되고 이게 8천 원이 돼가지고 주당 천 원, 주당 2천 원 이런 식으로 손해보는 구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 손실 영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삼국지 읽어보시다 보면 배수의 진이라는 게 있죠. 뒤에는 절벽이고 또는 절벽이거나 강입니다. 깊은 강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면 빠져 죽습니다. 뒤에 배수를 깔고 적하고 싸우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게 배수의 진이라는 겁니다. 주식 매매할 때도 항상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할 때 이익 구간을 생각하고 합니다. 기대 수익률, 아 나는 얼마가 수익 났으면 좋겠다. 이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꽃길은 뒤안길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은요,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가면 다 꺾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주식 매매할 때는. 약간 아이러니하죠? 매매할 때는 먼저 뭘 생각하느냐? 손실 부분을 먼저 생각해라. 좀 이상하죠? 아니, 손실 보려고, 손실 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냐? 그 뜻이 아닙니다. 매매하는 순간에 내가 잘못 매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산, 비가 온다. 그럼 나는 우산을 가져나가겠다.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이 으실어야 돼. 감기 몸살기가 있어.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지 않습니까? 예방조치라는 거죠.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진짜 손실이 났을 경우에 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매매를 할 때는 수익보다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라. 이게 바로 리스크 우선의 원칙입니다. 리스크 우선의 원칙. 수익보다 리스크. 내가 반대로 내가 매매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다릴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우선해야지 여러분 자산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처음에 만 원에 사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20%가 빠지면 난 그때는 일단 난 빠져나올랜다. 지금은 아무래도 비가 오는 국면인 모양이다. 비가 오는, 아까 그 우산을 써야 되는 국면인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처음에 진입할 때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30%. 이게 여러분이 마음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아, 20분에 가면 나는 손절해가지고, 일단 비가 오는 국면을 나는 여기서부터 인식하겠다. 그럼 어떤 동의에, 돈 갖고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오르겠지, 오르겠지, 오르겠지죠. 근데 반대로 갔어. 이 생각이 없이 가면은, 이 8,000원이 오더라도 손절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왜? 아깝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주식은 이 가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8,000원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7,000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확률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8,000원에서 과감하게 2,000원 손해보고 팔아야죠. 그리고 7,000원에서 다시 사야죠. 그러면 만원에 산 거 7,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1,000원 밖에 소리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손해를 볼 거를 먼저 감안해라. 어느 선까지는 내가 버티겠냐. 그러니까 비 오는 국면이 어디까지는 내가 비 오는 국면으로 생각하겠다. 주식은 아까 뭘 가격을 사지 말고 때를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 원짜리가 8천 원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손해봤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밀 거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더 쌀 때 다시 사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진입할 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이 만약에 자 이쪽으로 가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만 원이란 돈이 있습니다. 아니면 1억이란 돈이 있습니다. 이게 매매를 잘못해가지고 50%를 깨버렸어요. 5천만 원이 됐어요. 1억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손실률이 얼마죠? 50%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원금까지 회복하려면은 더블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깨질 때는 50%인데 다시 이게 원전 회복할 때까지는 더블이 100%의 수익률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뭘 가지고 있느냐?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안 깨지는 매매를 해야 된다. 내가 매매를 해서 50%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도 그냥 주식 들고 있는 거죠. 돈을 얼른 환산해야 되는데 주식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산 단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 그 기법이 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12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비가 오는 국면이다. 지금 내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국면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론입니다. 인간의 영역에 대한 부분. 주식을 매매해서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 신의 영역을 우리들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최종 의사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게 바로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장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했지만 주식이 다시 떨어진다. 그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죠. 그게 바로 대응의 영역이다. 예측의 영역보다는 더 중요한 게 대응의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주식 매매 위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좀 전에 칠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1,050원이 됐으면 주당 50원이 이득이죠. 1,100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당 100원이 이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임, 주식이 장이 좋을 때 주식값은 올라가죠.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포지티브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이거를 네거티브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칠판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거는 너도 나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실력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조금 더 먹고 누구는 좀 덜 먹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장이 안 좋은 장, 시장이 안 좋은 장에서는 황후 장사도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조금 덜 깨지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결국 주식 매매의 단점은 뭐냐? 이 손실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이 손실 부분에 대한 위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매수라면은 손실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게 바로 주식 매매의 첫 번째 위험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뭐냐? 이 위험을 바로 첫 번째 위험, 주식을 매수해서 원금이 손실 볼 수 있는 위험, 이게 주식의 첫 번째 위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 위험은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 A라는 기업이 부도가 날 확률이에요. 부도 날 수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대우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우 망할 줄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망했죠.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 매매의 위험은 바로 이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 아, 그 다음에 내가 산 주식이 부도가 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느끼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위험인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위험입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게 재테크 시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험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이때 안 샀으면 좋았죠. 이때 돈으로 갖고 있었으면 이 시점에서 손실 보는 시점에서 아, 이걸 미리 예상했다면 돈 갖고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사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안 좋은 시장, 비가 엄청나게 오는 시장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죠? 이 아래쪽 지수가 밀릴 때도 수익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만 원짜리 주식이 8천 원이 됐습니다. 주식은 만 원에 사가지고 8천 원 가면 손실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원금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거 5천 원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50% 깨졌죠? 다시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는 100% 수익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거꾸로, 내가 만약에 만 원에 미리 매도를 쳤으면 어떡해? 내릴 줄 알고 미리 내가 팔아놨어. 팔고 5천 원에 대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만 원에 미리 팔았습니다. 미리.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만 원에 주식을 미리 팔았어요. 가지고 5천 원이 왔습니다. 진짜 예상대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몇 프로를 먹는 거냐? 여기서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났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냈죠, 지금? 자, 여기서 다시, 자기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여기 다시 또 사면 되죠?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올라갈 때만 먹는단 말이에요. 이 내려갈 때, 가만히 손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50% 손실. 내려갈 때 수익, 50% 수익 나고, 또 올라갈 때 또 100% 수익이 난다면, 합이 150% 수익률을 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뭐냐? 이런 상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려갈 것 같아 주식이? 그럼 나 팔아야지?
이런 상품이 있다면 여러분은 알 수 있다면 미리 팔겠죠.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내려갈 것 같다. 시장 분위기 안 좋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돈 갖고 있는 게 장땡. 이런 상품이 있어. 내려가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내려갈 때도 먹고 다시 또 바닥을 쭉 다시 올라올 때 또 먹으면 되니까. 그런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주식과 선물의 손익 구조는 똑같습니다. 주식은 뭐죠? 개별 종목을 사는,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주식입니다. 반면에 선물은 뭐를 사는 거냐? 선물은 종합주가지수를 사는 거다. 종목은, 주식은 종목을 사는 거고, 선물은 종합주가지수를 사는 거다. 종합주가지수 사는 상품이 있네? 재밌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퀘스천 마크만 붙이고, 그런 게 상품이 있으면 참 좋네. 그런데, 자, 주식은 올라가야지만 먹어요. 내가 산 가격보다. 내리면 무조건 손실,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그림 하나를 더 볼까요? 선물은 올라가도 먹어요.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내려가도 먹는 상품이야. 어허, 올라가도 먹고 내려가도 먹어. 이야, 이런 상품이면 환상이네요.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이라는 건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다. 지금 192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까지 갈 것 같다. 그럼 지금 1920포인트를 사면 됩니다. 2000포인트 올라간다. 진짜로. 그럼 팔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내려갈 것, 근데 주식은 내려갈 것 같다. 방법이 없죠. 내려갔다. 방법이 없죠. 내려갈 것 같다. 돈 갖고 있는 게 장땡이지. 선물은 내려갈 것 같아? 종합주가지수가 1920인데 1800까지 내려갈 것 같아? 그럼 미리 팔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하, 그래. 참 재밌는 상품이네. 정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재밌는 상품입니다. 정도만 아시면 이번 교육은 훌륭한 교육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매매합니까? 먼저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야 되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 여러분 사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매매할 때는 경기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경기 중에서 전 업종도 다 뜨진 않겠죠? 또 어떤 종목은 덜 뜨고 어떤 업종은 좀 덜 뜨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뜬다. 그럼 반도체 또는 뭐 철강이 뜬다. 뭐 LED가 뜬다. LCD가 뜬다. 뭐 금융주가 뜬다. 그러니까 업황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증권주가 좋다. 그럼 증권주 다 살 수는 없죠? 그 중에 하나를 사야 되니까. 또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림 다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어떤 A라는 주식을 선택했으면 타이밍을 결정해야 됩니다. 언제 살 것인가. 그래서 주식은 경기 분석, 업황 분석, 기업 분석, 타이밍 분석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근데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선물 옵션은 어떠냐? 선물 옵션은 업황 분석이 할 경기 분석 하면 됩니다. 주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만 판단하면 된다 이거지. 왜? 종합주가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선물 옵션은 주식 매매에서 필요 없는 업황과 기업 분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주가지수만 오르냐 내리느냐 이것만 분석하면 되니까. 결국은 오를 거냐? 좋아. 그럼 오를 거다. 그럼 나는 매수하면 되네. 종합주가지수를 사면 되네. 주수가 밀릴 것 같아? 그 종합주수 팔면 되네. 타이밍만 찾으면 됩니다. 매매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졌다는 거죠. 이거 봐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물은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야, 이거 봐라. 대단하죠. 대단하다. 느꼈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게 내 원칙, 내 마음에 달렸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반의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 한번 CG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오늘 공부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통시지로 해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기법은 어디에 있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알려주면 거기에 기법,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우산 속 이론, 큰 숲을 봐라. 점쟁이 매매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예측보다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산이 안 깨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란 뭐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야. 개별 종목의 위험은 있죠. 원금 손실, 하락에 대한 위험, 부도에 대한 위험. 종합주가치도 부도날 리가 없어. 얼마나 좋아? 의사결정이 굉장히 단순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이거 봐라. 그게 선물옵션의 장점.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물옵션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이제는 선물옵션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산을 늘리고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내려갈 때도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갈 때도 내 자산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선물옵션은 주식을 더 잘하기 위한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수입니다. 앞으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앞으로 쭉 공부를 하실 겁니다. 항상 공부하고 나서 복습하시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언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매매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뒷방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저랑 같이 12강 진행하는 동안에 같이 웃으시면 됩니다. 상유십이 순신불사. 아직 배 12척이 남아있고 여러분 시드머니가 남아있고 제가 비록 이순신 양군은 아니지만 캔두킴이 있다면 여러분이 열정이 있다면 저랑 같이 이 파도를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강의는 선물옵션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계좌는 어떻게 개설을 하고 어떻게 주문을 넣느냐,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마라톤 42.19km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절대 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랑 차근차근 나가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은 실전의 고수가 됩니다.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 오늘 첫 시간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캔두킴 김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